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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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오늘 코스닥 시장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규 종목이네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 추가 강세를 보이고는 있는데 뭐 시원하게 상승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 종목 어떤 기업입니까? 네, 뭐 바이오나 로봇은 아니니까요. 시장의 관심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이 155대 1 나왔었고요. 공모가 희망 범위 최하단 16,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인기가 많았으면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으로 결정되거나 최상단을 뛰어넘는 공모가로 결정됐겠죠. 네, 최하단 기업이 제시한 공모가 범위 중에 제일 낮게 결정이 됐다. 예. 그러니까 완전 기대치가 낮은 것이죠.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했을 때 이 16,000원 공모가로 239.18대1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뭐 155대1, 239.18대1이니까 뭐 그렇게 뭐 아주 뭐 완전히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모가 희망 범위 최하단 16,000원에 결정됐다는 것 자체가 네. 그렇죠? 기업이 제시한 범위의 최하단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니 일단 공모 시장에서는 대비 이전 시장에서는 조금 인기가 덜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 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 아마 생각이 됩니다. 좋은 연수원 가가지고 좋은 밥 먹으면서 이제 그 업무를 익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 계정이라고 하죠. 그 이 우리의 예금이나 뭐 이런 디파짓 이런 것들을 고객의 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직원들 입장에서 고객의 계정. 우리는 계정이란 말을 사실 뭐 계정이란 말은 어디서 쓰나요? 우리는 그 뭐 스타크래프트나 롤에나 계정. 네. 뭐 SNS 그런 거죠. 계정. 네. 그런 거에서 쓰죠. 네.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제 계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 예금 계정이든 뭐 대출 계정이든 적금 계정이든 뭐 고객들마다의 어떤 저기를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정계라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 그런 거를 타면 되겠네요. 뭐 이제 그 저기 가면은 그 경찰 뭐 저기를 보면 직급을 보면은 경찰의 그 분류를 보면은 뭐 외사계도 있을 것이고 형사계도 있을 것이고 교통계도 있을 것이고 개들이 분류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은행의 전체 시스템을 개로 분류를 해본 거죠. 계정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거기 이제 돈이, 고객의 돈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 거긴 한데 굉장히 꽁꽁 숨겨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계정계 말고 이제 채널계라고 있겠죠. 채널계가 바로 이제 고객하고 이 은행이 소통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해졌죠. 우리는 지금 카카오톡 채널로도 은행과 만나고요. 은행 홈페이지를 들어가서도 만날 수가 있고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아직도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창구 직원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은행과. 네. 그러니까 이게 채널계죠. 그러니까 채널을 통해 은행 고객과 은행 직원이 소통을 하는 곳, 그게 채널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 고객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계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계가 있겠죠. 약간 IT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이 빅데이터화해서 그 어떤 정보를 모아놓은 곳, 이런 곳이 있겠고 또 보안계가 있겠죠. 보안이 철저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외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채널계, 계정계, 정보계를 보통 3대 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채널계, 계정계, 정보계 중에서 그 세 개가 가장 중요한데 세 개 중에서도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뭔가요? 고객의 돈이 들어있는 계정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코어 뱅킹입니다. 우리가 뭐 핵심 코어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육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을 키워야 돼서 코어 근육 운동 뭐 이러는데 코어 뱅킹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계정들, 수신, 그리고 여신, 그렇죠? 수신은 저축, 여신은 빌려주는 거, 대출, 결제, 할부, 리스, 외환, 카드, 은행들의 핵심 업무를 지칭하는
바로 계정계가 코어뱅킹입니다. 바로 이 코어뱅킹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이게 자바 언어로 만들어져, 개발자들이 자바 언어로 개발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코어 뱅킹 플랫폼을 개발한 업체가 뱅크웨어 글로벌입니다. 당연히 외산 글로벌, 외산 이 지금 플랫폼들이 전부 지배를 하고 있던 시장에서 뱅크웨어 글로벌이 국내 유일의 코어 뱅킹을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은행도 좀 쓰고 있고요. 일부 은행들과 해외 은행들, 금융기관도 뱅크웨어 글로벌의 지금 코어 뱅킹 플랫폼 요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뭐 계정계, 정보계, 채널계, 대외계, 보안계 이렇게 나누었을 때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이 계정계에 관련된 코어 뱅킹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의 변화는 요게 이제 아직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했죠. 계정계는. 채널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과의 접점이니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 트렌디하게 금방금방 바뀝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라던가 뭐 틱톡 인스타그램 채널을 활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확확 바뀔 수가 있는데, 계정계 같은 거를 너무 트렌디하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쪽도 이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예, 이 레거시 시스템을 치고 갈 확률이 높아졌다. 계정계는 특히나 레거시 시스템이 지배하는 곳이었거든요. 아주 보수적이어야 되고 오랫동안 전통에 그냥 별로 변화가 없고 안정적인 금고 같은 역할만 하면 됐었는데, 요즘에 그런 변화가 오면서 뱅크웨어 글로벌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뱅크웨어 글로벌 16,000원으로 오늘 코스닥에 들어왔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갈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SK바이오팜입니다. 세노바메이트의 고성장에 힘입어서 연간 영업이익 눈높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하반기에 실적이 더 커질 것이다. 하반기도 잘 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도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SK바이오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SK바이오팜. 네, 요즘에 저기 실적이 좋죠. 그리고 바이오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SK바이오팜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내 신약으로 외국에 어떤 그 깃발을 꽂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해외에서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SK바이오팜, SK그룹이 굉장히 강력히 밀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6분기 연속 성장인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창사 이래 3분기 연속 영업이 흑자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이오들도 이제 돈을 버는 바이오 기업이 그 항상 기대감이었는데 뭐 그 있잖아요. 그 뭐 다 종목을 또 얘기하기 그런데 맨날 그 신규 상장할 때 이제 특례로 상장을 시켜주는데 네. 영업이익이 적자여도 특례로 상장을 시켜주는데 그게 대부분 5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5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할 때까지는 기회를 또 주는데, 6년 연속 영업 적자면은 상장 폐지 실지 심사 대상이 올라요. 네. 그래서 이 회사를 상장을 폐지시켜야 되냐, 그래도 조금 더 미국 기다려줘야 되냐, 거래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저희 회의를 하고 기업은 또 뭐 보안 자료를 내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 중에 그 고객들은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근데 영업이 흑자가 영업이 흑자를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도 매출액을 계속 올렸는데 영업이 흑자는 나지 않는데 이제 좀 나기 시작하는. 그 정도가 됐는데 이제 알테오젠 리워켄바이오가 이제서야 코스닥 시총 뭐 5위, 2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영업이 3분기 연속 흑자, 이게 아주 바이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국내 신약으로 이런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 아주 놀라운 일이고, SK바이오팜도 네, 뭐 어떤 다른 부분에서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술을 수출하거나 플랫폼을 수출하는 업체인데, SK바이오팜은 자체 신약으로 해외를 뚫는 네. 어떤 다른 계열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밀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원하시는 분은 예, SK바이오팜을 선택하는
것도 지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SK바이오팜 현재 주가는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7% 넘게 오르면서 98,9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바이오주 상승과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닛도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인데 뭐 AI 결핵 검출 능력에서 뭐 제품을 1위 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루닛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랜만에 지금 올랐네요. 루닛, 뷰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까지 로봇주들이 굉장히 득세를 할 때 딱 같이 갔었던 종목인데 로봇주랑 지금 요 그 로봇, 얘도 로봇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로봇이랑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바이오만 지금 가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나 로봇이 그때 득세를 할 때 반도체에 대응하는 어떤 존재가 무엇이냐. 그때 산성 PNC 같은 이 초전도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짤 잘 만드시는 분들이 그 만든 거 막 그때 보셨잖아요. 뭐 공룡하고 괴물이었나? 공룡하고 괴물하고 싸우고 있고 뭐 밑에는 또 짐승이 있고 막 있었어요. 그 그림들이. 그 한창 그 저기 빵 띄우고 막 그때 초전도체 밈 돌 때 있잖아요. 그때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바이오가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루닛이 갑니다. 루닛이 이제 루닛 인사이트, 루닛 스코프 이런 것들이 주력 제품이죠. 근데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1등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혀 여기 이 업계랑 상관이 없는, 왜냐면 이 업계랑 상관이 있는 연구팀의 어떤 일원이나 이 단체가 이제 들어와 버리면은 이게 공정하지 않잖아요. 우리 올림픽에서 보시다시피, 그렇죠? 올림픽에서도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어떻게 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체조나 이런 것, 양궁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정말 어떻게 그거를 저희 10점 만점을 쐈는데 그거 가지고 야 저거 10점인 것 같지 않고 9점인 것 같아 8점인 것 같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체조나 브레이킹은 거기서 보고 기술 점수를 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정말 연결끈이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못했는데 기술 점수를 높게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뭐 스포츠랑 비유를 했지만 이거는 더욱더 심각한 거기 때문에 아예 배제된 독립적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12가지의 AI 제품 성능을 동일한 데이터로 비교를 했습니다. 연구팀이 뭐 했느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동안 결핵 유병률 조사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결핵 환자였던 사람의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결핵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안 알려준 거죠. 얘네들한테, 이 로봇들한테, 인공지능한테 자료를 안 주고, 네. 그냥 774명을 줬어요. 얘네 중에서 뭐 저기 판단을 해봐라. 그랬더니, 루닛 흉부 엑스레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이죠. 이걸 포함해서 12개 상용 AI 솔루션이 서로 이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AI 모델의 성능 평가라는 지표 중에 AUC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높게 나오면은 높은 수치만 더 좋은 거예요. 정확한 검출을 했다는 거예요. 루닛 인사이트 CXR이 결핵 검출 능력이 0.90이 나와서 12개 제품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루닛 인사이트가 전문의를 도와서 이 엑스레인이 무슨 뭐 방사선 자료를 판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결국 의료진의 그 판단을 돕는 거잖아요. 저번에 뷰노도 뭐 얘기 들었잖아요. 돌담병원에서 뭐 갑자기 환자 발생해서 막 뭐 아 환자 발생했어요. 막 그 뭐 그럴 심장 환자 발생했어요. 네. 뭐 CSR 그 필요 없다고 CPR. 네. 왜냐하면 그 뷰노가 알아가지고 판단해서 자료를 주는 거고 루닛 인사이트도 마찬가지죠. 이게 유방암이든 결핵이든 그 판독 자료를 뭐 MRI든 CT를 보고 의사가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그 루닛 또 다른 실험 있었죠. 전문의 두 명이 들어갔을 때, 전문의 한 명과 루닛이 갔을 때, 그리고 저기 그냥 루닛 하나 갔을 때 가장 효과가 전문의 루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이 루닛하고 같이 갔을 때 가장 시너지가 컸었던 거예요. 의사 두 명보다도. 지금은 또 이런 그 중에서 이제 기계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요 능력치가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많은 영업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똑똑해진 루닛의 결핵 검출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에 관련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루닛도 뷰노와 함께 묶어서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